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간의 회담 끝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온 세계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였고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더 이상의 핵 위험도 전쟁도 없이 화해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남과 북의 화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해하기를 기대하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뢰와 화해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쪽에서의 강요가 신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행동으로 보일 때 신뢰는 쌓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신뢰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도 배반을 반복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남북 간에도 신뢰를 쌓아가며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